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지방의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자 강릉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30% 미만으로 낮아지자 물 아껴쓰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운영 중인 시설별로 운영 중단 검토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시내권에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오봉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주변부로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오봉 저수지의 저수 가능 용량은 1,433만 세제곱미터인데 현재 저수량은 430만 세제곱미터로 저수율은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보다도 100만 세제곱미터가 더 줄어든 겁니다. 남대천만 봐도 발목만 잠길 정도로 유량 감소가 눈에 띕니다. 강릉 남대천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동해안 하천마다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6월 이후 강릉의 강수량이 지난해 30% 수준에 머무는 데다 최근 내린 비의 양도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릉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동했습니다. 우선 시민과 함께하는 물 아껴쓰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게시판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물 절약을 실천하고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물을 많이 쓰는 시설도 단계적으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당장 강릉 아레나 수영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물을 소르소르 해가지고 좀 아껴 써야지요, 물을 막. 그래서 워낙 가버려 놓으니까 저수지 지금 뭐 다 말랐으니 뭐 그거 어쩔 수 없이 못. 오봉 저수지 대신 성산면 보광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도심 지하수나 임시 저류지, 다른 저수지 등에서 생활용수를 끌어올 방침입니다. 오봉 저수지에서만 이제 물을 취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관내에 있는 보조수원들을 조금 개발해가지고 취수량을 조금 늘리고요. 추석을 앞두고 관광객이 늘며 물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생활용수 제한 공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식수는 할 수 없이 쓴다고 하지만은 물을 쓰는 이제 전략하고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전략할 수 있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뿐 아니라 속초나 동해, 삼척 등의 저수율도 3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영동 지역에는 최대 60mm의 강수량이 예고돼 있지만 가뭄 해갈에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댐 후보지 안에 포함된 삼척 산기천댐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반대가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존 규제가 일부 해제되고 수몰 지역도 없을 것으로 보여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삼척시 50천 상류 산기천입니다. 마교정수장 취수원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에 포함됐습니다. 산길이 1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돼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지역 발전 차원에서 댐 건설 사업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자리에서도 단연 관심사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 여부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개인 재산권 침해, 그다음 뭐 건축행위 제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삼척시 건의안을 반영해 100만 톤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며 댐을 제외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주변 수몰 지역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획안대로면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70만 제곱미터 가운데 45만 제곱미터 해제가 가능하고 이끼계곡 등 주변 관광지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수댐 건설에 따른 신규 규제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그 또한 그 오른쪽 그 사진 보시면 그 상기천 유역이 좌우 지대가 높기 때문에 지형적인 측면에서는 댐 건설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삼척시는 장기적인 물 부족과 50천 상류 홍수 조절, 도계 지역 산불 진화 등을 위해 다목적 댐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재정 사업으로 확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용수 확보, 홍수 예방, 산불 진화 용수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계급 상기천의 긴 대응들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상기댐 건설이 확정될 때까지 삼척 산기천댐은 일부 반대 지역의 주민 설명회와 달리 차분하게 진행되고 이견도 없어 최종 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환경부는 후보지로 확정돼 국가계획에 포함되면 댐 건설이 시작되는 데까지 실제로 4, 5년가량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도내에는 1980년대에 지어져 낡고 비좁은 소방서가 태백과 삼척에 두 곳 남아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던 이 두 지역의 소방서 신축이 올해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 지어진 태백 소방서. 당시 40여 명이었던 태백 소방서 근무자는 지금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등을 모두 합쳐 350명 규모로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소방장비 현대화로 각종 소방차량과 진화장비의 크기와 능력이 모두 커졌지만 수용 공간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사무실에서도 다닥다닥 붙어 근무하고 있고 비좁은 대기실에서는 대원들이 옷을 갈아입기도 불편합니다. 심지어 각종 장비들은 소방차량 차고에 보관하고 있어 불편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에 4명이 겨우 꽉꽉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겨우겨우 들어가서 예, 취침할 때도 가장 힘들고 밤에 추동 나갈 때도 힘들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주차장 안에 예, 대기 캐비넷이 바로 차 뒤에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태백 소방서 신축이 추진됩니다. 9월부터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현재의 태백 소방서 자리에 내년 하반기 신축 공사를 시작해 2026년 말쯤 완공할 계획입니다.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으며 내년 하반기 착공과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 지어진 삼척 소방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민원실은 성인 2명이 들어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좁고 소방훈련탑은 너무 낡아 아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백 소방서보다 먼저 신축이 추진됐지만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삼척시가 조성하기로 한 성남동 행정복지타운 가운데 일부를 소방서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내년에 부지 정비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인력이 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소방차량 또한 보강으로 공간이 많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27년 준공 목표로 쾌적한 공간에서 삼척 시민의 재난 대응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 소방서 가운데 1980년대 지어진 건물을 쓰는 곳은 태백과 삼척 두 곳뿐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 소방서가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변신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 7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대상 학교 92.72%가 참여해 교과 영역과 학습 심리 정서 진단 평가가 함께 시행됐으며 전체 17개 과목 가운데 11개 과목에서 성취 기준 미도달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었고 특히 수학은 전반적으로 미도달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70점 이상 비율이 감소하고 25점 미만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학교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도 각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특정 여성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특정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가운데 강원 지역 학교도 20곳 정도가 언급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도 초중고교 대상의 불법 합성물 성범죄 신고센터 운영 실태 파악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마을회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마을회관 80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소방서 추산 1,838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뒤 4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으로 인한 불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